CTK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윗꼬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4%대 급등력 나오는 종목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좀 공시가 영향을 좀 오늘은 크게 미쳤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간만에 정말로 큰 폭으로 터지면서 일단은 12,000원 탈환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좀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거래량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1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금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선정한 이유는 이 화장품 기업인데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공장 화장품 업체고요. 기획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외주로 생산을 줘요. 요즘에 아웃소싱이 유행이죠. 이런 부분들 외주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글로벌 브랜드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작년 3월 달에는 비대면 영업 플랫폼, 이 코로나와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면이 아닌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 기업도 그러한 흐름을 같이 쫓아가면서 CTK 클립이라는 부분을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품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해지는 시기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색조나 이런 부분들에 특히 조금 강점을 보이는 기업들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CTK 같은 경우는 또 이 썩는 플라스틱 쪽으로도 또 수혜주로 엮였던 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 나왔던 뉴스들과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윤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내놓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산업부하고 환경부 쪽에서 각각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라고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관련 기준 마련을 하고 디테일한 세부 정책들이 다 따라서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서 밀어올린 그러한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세부적인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 집중이 되고 플러스로 좀 정책까지도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사실 오늘 상한가까지 갈까 싶었는데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14%대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0원인데요. 그래도 오늘 좀 슈팅이 나왔어요. 네, 괜찮았어요. 매수 오늘요. 시점은 어떨까요? 글쎄요,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와중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시 반 정도 기준으로 가집계 상황을 보니까 1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다시 한번 늘려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2,000원 일봉 매물대 부근들이 계속 윗꼬리를 찌르면서 돌파가 실패를 했던 그러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내일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샀던 물량에다 추가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기관 쪽에서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기관 매수가 동반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12,000원 돌파가 되면서 더욱더 강한 슈팅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